농현입니다 자, 우리 성주 참외 대박을 응원합니다. 자, 이 품종은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자,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참외 호박. 이분 같은 케이스도 늦죠? 어, 이분도 좀 늦게 정식해 는 케이스입니다. 자, 미리네. 보자. 이거는 뒤쪽에 프로로지 마라고 이제 비닐을 깔아놓는 택이죠. 자, 음. 골리라고 표현하지, 이골리좀 낮았던 게 저는 좀개인적으 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뭐,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자, 보자, 이렇게 뚫어 나왔고, 11월 10일. 자, 저는 꾸준히 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12월 3일. 에, 대가리 막았고, 뭐, 올추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요게 좀, 빠진 빠졌는데, 절간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자, 이건 아시다시피, 범폭하면 어, 잘라냅니다. 자, 12월 11일 정식을 하셨네요. 정식했고, 12월 20일, 뽀드뽀득 크고 있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이제 반비닐, 어, 반비닐을 해놨다. 자, 요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음. 자, 요거 웬만하면 겨울엔 이거 좀더 내리세요. 이 공간 많네. 이빨이 내리세요. 그래야지 바람이 들 들어갑니다. 자, 이게 포인트고. 12월 31일. 요런 게엄밀일 따진 바람맛이 쪼가라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나갑니다. 어, 지나가는 거고. 이게, 물은, 는 어, 농가는, 밤이 춥다는 뜻입니다. 밤이 추운 농가가 좀더더 더 많이 물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영일 바이오에 차력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자, 1월 13일 지나갑니다. 음, 생육 속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1월 23일. 어, 요거는 이제 여기 연결된 뿌리에 어떤 장애를 받았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케이스고, 음. 온도와 이제 물의 편차가 안 맞다. 잎을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애들이 어떤 고생을 했겠다. 근데 지나가는 겁니다. 자, 2월 9일, 요건 이제 수정하기 전에 어, 밑에 까는 거, 까는 게 해놓은 거고, 자, 요건 지나갑니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음, 아이, 수정 안 했네. 2월 18일, 했다 했다 했다. 어, 여기 깔판 해놨네요. 이 정도 크기면은, 어, 이거 수정한 지좀 됐다. 그죠? 많이 됐네, 요 어. 그렇구나. 자, 수정을 하셨고. 자, 2월 26일, 1차 2차 색깔까지 났네요. 어, 그렇구나. 자, 2차 색깔 났고. 아씨가, 그러면은 3월 초중순에 나왔단 말이네. 어. 2월 26일. 자, 이, 이 열매를 딱 보면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아, 이렇게 흘러갔겠구나. 이런 계산이. 자, 3월 3일. 자, 여기 열매 있고. 3월 11일인데 항상 표현하지만 순의 양 그리고 아시에서 엇갈이 넘어가는 중인데도 순은 안갔습니다 이게 엄밀 따지면 엇갈이 이제 색깔나는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아시엇갈이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이놈과 같은 이놈과 같은 케이스는 어, 2-3월에 온도가 낮기때문에 자 어, 2-3월에 수량이 좀 적어 만약에 말이요 2-3월에 수량이 바뀐다면 아마 더 매출이 팡팡팡 올라갈겁니다 요게 이제 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상 어... 온도겠죠. 온도에서 나타난 2차 장애다. 이렇게 보고이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 물과 온도가 바뀌면 지나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 뿌리가, 뿌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저런 어, 2차 피해가 왔다는 거. 뿌리의 범위가, 어, 열매와 어, 지상부 대비 비율을 잡았을 때, 벗어난다면 충분히 저런 2차 피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3월 21일. 지금부터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손에 양 체크하면서 열매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빨리는 이유가 결국은 뿌리가 안 맞다. 뿌리 물이 게안 맞다는 거지. 이 갈라지는 모든 건 이걸 2차 비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건다 물이 안 맞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미리네 꿀. 이분 같은 캐스는 8도5 0입니다 근데 1100만원 했죠?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 했습니다. 이게 8매도 50이래도? 음. 어마마한 거죠. 근본적으로 어 시작점이 늦잖아. 시작점이 늦은데도 폭발점이 팍팍팍 터져서 매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환경조건 대비 매출이 얼마냐? 이거를 따져야 돼. 아, 11,12m 하는 분들이 1200가면 잘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8,9m 하신 분들이 1200을 했다. 정말 잘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3월 29일인데 열매가 붙어내잖아요. 자, 계속 가는 겁니다. 안 끊기고 계속 가는 거지. 자, 순의 양도 잡아내잖아요. 8m50입니다. <laughs> 8m50의 순의 양이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음, 4월 14일. 하나, 둘, 셋, 넷. 그래, 계속 열매를 세려보면, 돼. 열매를 세려보면, 어, 이, 몇 개가 달려있겠다, 이 계산이 나오잖아. 그리고, 8m50이라서, 초반에 물 케이스가 안 맞아서, 살짝, 어, 얼룩이 있는데, 그래도, 1100이, <laughs>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지. 이것도 봐, 달리기 시작하면 막 달리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막 달렸을 때, 이거를 2, 3다이로 빼내겠느냐, 이거지. 자, 선충이 있어도 1100만을 했습니다. <laughs>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이런 게 저는 기술이고 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4월 29일. 계속 열매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계속 열매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걸좀 마주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까? 이걸 생각해요. 계속 열매가 있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자,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자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laughs> 만날 때까지. 자 순양 봐봐요. 순양이 여기서 왔다 왔다잖아. 근데 우거지지 않았다는 거지. 자 앞뒤로는 나와 왜 면적이 있으니까. 근데 확확확 확, 확 우거지지 않았다는 거지. 왜왜 왜? 기술이니까. <laughs> 물온도 물온도 이제 한기 이런 부분에서 이분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월 21일입니다. 이가 됩니까 미리네 꿀입니다. 자. 계속 있잖아. <laughs> 열매가 여기는 안 끊기고 계속 있었어. 만약에 이분이 10m 없으면 여기는 1500, 1700 매출일 겁니다. 자, 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월 31일인데 품질 봐봐요. 와. 물론, 어, 사진을 찍으면 색깔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더더 빨갛습니다. 이게 봐봐. 이게 원래는 좀더더 더 연한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색이 더 올라왔잖아. 이런 느낌. 그것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죠? 2, 4, 6, 7. 요, 것만 해도 2, 4, 6, 8. 8개가 소복하게 있다는 거지. <laughs> 이런 게 저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항상 물길, 물길을 생각하세요. 음, 6월 6일, 온도장애를 받았을 겁니다. 자, 이건 응애입니다. 어, 응애피해이고. 자, 이렇게 흘러가고. 어때요? 음, 온실가루의 6월 23일, 온실 개체수를 증가했죠. 음, 7월 15일, 응애님이 신이 나섰고, 자, 7월 15일, 이제 서서히, 어, 매듭이 보인다. 자, 요런 흐름. 음,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흐름 속에서, 어, 2, 3월에 몇 박스? 4, 5, 6월에 각각각 몇 박스를 짜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 품질, 품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내겠느냐? 요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 토양과 이 시설, 그리고 각각각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 저는 농가에 갑니다. 그리고 서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10명을 만났을 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서 정말 폭발적인 매출을 만드시는 분들은 두세 분.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저는 10명 중에 7명은 얼추 매출이 나와요. 근데 하지만 두세 분은 여전히 안 된다는 거죠. 왜? 물 온도, 환기, 열매, 뿌리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 안 맞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쪼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음... 자, 제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주 참여를 재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농사가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